반짝이면 정말 맞아. 그 X기름 아시죠? 네, 개기름. 월, 월! 이거. 네. 살짝 눌러주고 어, 마무리 터치로 코끝 한번 감싸주고. 어, 진짜 틀려요. 이게 약간 다른 광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제 블러셔. 골드 블러셔. 펄이 들어간 블러셔예요. 귀여워요. 저랑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네, 골드 펄이 네. 들어간 피치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로 그냥 바르셔도 괜찮아요. 오, 그렇게 그냥 편하다. 이렇게 해주고 이 끝에 네. 뭉치는 부분만 살짝 펴주면 돼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직접 얼굴에다가 대도 그렇죠. 통통통 찍어서 통통통 발라주세요. 아, 되게 통통통 좋아하시네요. 통통해서요. 통통? 통통? 통통으로 가요 그냥. 알겠어, 통통. 저도 자존심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립. 조금 더 네. 화사한 느낌을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맑은 피치 컬러로. 아, 예쁘다. 네. 완전 트렌디 컬러다. 진짜요. 정말 사탕 같은 색깔. 예뻐. 와, 진짜 어려 보이시네요. 네. 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윤강 도자기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오! 아니 사실 도자기 피부하면 좀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그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매끄러우면서 환해지는 게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럼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 그쵸. 이게 돌려야지 진짜 확 느껴져요. 진짜로. 빛을 아니, 다 끌어당기잖아요 지금 어머, 이렇게. 정말 빛이 얼굴로 어, 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도자기 완전 같죠? 도자기죠. 아니 김유님, 유진님 본인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답답하지도 않고요.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반주 하고 싶죠? 이렇게.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윤광 도자기 메이크업 스텝 1. 퍼스트 에센스로 피부결을 정돈한다. 스텝 2. 깨끗하고 환한 피부톤을 위해 비타민 폭탄 앰플을 바른다. 스텝 3. 모공을 조여주는 도자기 크림으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다져준다. 스텝 4. 촉촉한 CC 크림을 얇게 펴발라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보정하고 윤기가 흐르는 광채 피부를 연출한다. 스텝 5. 수분 파우더를 얼굴 외곽과 T존 부위에 가볍게 덧바른다. 스텝 6. 골드펄이 들어간 피치컬러의 체크와 비비드한 피치컬러의 립으로 혈색을 가하면 윤광 도자기 메이크업 완성! 메이크업이 서툴러 칙칙한 민낯을 고수해온 김윤희 뮤즈. 매끈하면서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윤광 도자기 피부로 변신! 뷰티케어의 사각지대가 두피라는 건 알고 있어? 제대로 된 두피케어의 팁을 알려줄게. 두피 타입에 따라 샴푸 횟수가 다르다는 사실. 두피도 유수분 밸런스 유지가 중요해. 건성은 이틀에 한 번, 지성은 하루에 한 번 샴푸를 하는 게 좋아. 머리 감기 전 블러싱은 두피 마사지 효과를 준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물질까지 씻겨주니 잊지 말자고. 샴푸는 무조건 밤에 해야 돼. 피지 분비가 활발한 밤에 모낭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샴푸 후 가벼운 마사지와 함께 헹구는 거 잊지 마. 마지막은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한 뒤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자고. 최한석의 위클리 스타일 여여여 나 혼자 또 오늘 카메라 봤네. 요즘에 또 난리 났잖아요. 또 패스트 패션 또 SK 브랜드 난리가 났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트렌드를 스피드하게 따라잡고 싶어? 착한 가격에 영해 보이는 안티에이징 패션 치맨 시크룩을 공개할게. 요
여기는 꼭 마카롱을 골라야 될 것 같은 건데 마카롱처럼 정말 이번 시즌에 정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컬러의 티셔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티셔츠만큼은 굳이 비싼 거를 사기보다 좀 더 저렴하면서 SPA 브랜드 패스트 패션의 티셔츠를 구입하셔서 다양한 컬러를 즐겨주시면서 꼭 1년, 2년 정도 입어주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생각하는데 손빨래를 해준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추럴하게 건조를 해주시면 됐지 그냥 무슨 건조 세탁기에다 넣어가지고 잘못 돌리면 사이즈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입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손빨래로 정말 이 저지, 면 소재를 좀 더 느끼신다면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따라와, 따라와. 네, 그리고 치펜시크는요 유명 디자이너들의 이미테이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제품들도 이런 SPA 브랜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이 레인 자켓이죠. 간절기 필수 아이템 레인 자켓. 비오는 날에도 청량감 있는 컬러로 산뜻함을 표현해봐. 사실 요즘에 뭐 락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비가 자주 내릴 때 이런 거 하나 그냥 주머니에다가 아니면은 지갑이나 클러치 같은 데다가 다 꾸겨 넣은 다음에 하나만 걸쳐주시면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이가 오기로 했는데 가이가 안 오네. 우리 가이 어디 있는 거야 가이가. 박가이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마네킹인데 오늘 알바하시나 봐요. 네. 네. 일당 받고.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아. 일어났어요. 한눈에 알아봤네. 한눈에 알아보지. 마카이를. 내 친구들이랑 섞여서도 못 알아볼 줄 알았지. 진짜로 친구들. 누가 여기 누가 손담비니? 예. 손담비구나. 하늘을 보고 있네. 오늘 또 이렇게 진진 패션에 또 오렌지에 또 삭스까지 되게 귀엽게. 또 귀엽게 또 약간 또 SS의 또 진진 패션 데님 룩을 또 너무나도 현명하게 연출하고 왔네. 여기서 오빠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려고 그래. 진짜? 웬일이야? 일단 이 남자 마네킹 선물로 줄 거야.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마네킹. 좋아. 여자 안 돼. 얘는 안 돼. 얘안 되겠다. 남자. 앉아있어. 얘 너무 양이 앉아있는 게. 얘 너 죽대니까 너가 입고 싶은 거를 하나씩 보는데 일단 너가 좋아할 만한 내가 한 곳을 알아내. 지로 와봐. 뭔데? 뭔지 알아? 너가 좋아하는 백. 오. 아 귀여워 이거. 너무 메탈릭한 백인데 수영장 갈 때 그냥 하나만 딱 들어도 되게 예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클러치 되게 많이 들잖아. 이런 거 클러치 같은 거 딱 들어도 뭔가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박가희가 좋아할 백은 이 백. 역시. 여기 파일도 들어가고 이렇게 숏팬츠를 입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빅백으로 같이 믹스 매치 하니까 딱이네. 괜찮네. 너 백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야? 욕심도 많으시네. 백 욕심 많으셔가지고. 이거 너무 괜찮다. 안티에이징 룩의 완성은 스타일을 업시키는 액세서리 코디. 실속 있는 가격에 감각적인 액세서리를 만나봐. 진짜 싸. 너무 싸지. 이거 이게 바로 패스트 패션 치펜시크의 대명사가 이런 아이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치펜시크. 거야. 치펜시크. 시크 빼놓을 수 없는.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요즘에 또 이렇게 딱 붙는 이어링 되게 많이 하다가 한 개만 딱. 그러니까 오늘 또 가이의 패션을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만 이어링, 팔찌, 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넥클레스만 딱 포인트를 줬어. 큰일 났어. 박가희 씨가 이러다가 저기 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야. 왜?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나를 스타일링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 다 같이 버스 타러 갈까요? 네. 오라이 2층으로 갑시다. 오빠 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자. 올라가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봐도 봐도 끝이 없겠는데? 근데 오빠 질문이 있어. 이런 데는 오면은 물건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칫하면 싼 맛에 막 사다가 집에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 그럴 때 필요한 노하우. 어떤 거에 매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냐면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런 막 요번에 플라워 프린트가 막 대세잖아. 너무 많이 나. 여성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완수 아이템 플라워 패턴. 한층 세련되고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된 플라워로 트렌드세터에 도전해보자. 너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거든.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도 정말로 명품 브랜드부터 컨템포러리 디자이너들에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런 플라워 프린트는 잘못하면 되게 트렌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좀
치펜시크의 대명사인 이런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여기에 좀 더 럭셔리한 아우터를 믹스 매치하면 훨씬 더 잘 입을 수 있겠지.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의상들은 조금 더 싸게 구입하는 게 또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거 위에 거. 위에 거 화이트.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 고급스럽지. 이 안에 입은 이너를 이런 걸로 베이직하게 입어도 되게 현명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남자? 남자 그 자기야 어디니? 우리 자기야 한번 보러 가야 되거든.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여기야. 자기야 안 계시네. 나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맞춰봐. 안 들지. 뭔데? 속옷. 핑거. 여기. 속옷 너무 좋아요. 예쁜 속옷 입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부터 양말, 지갑, 속옷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실용성을 넘어 패션의 중심에 우뚝 선 이너웨어. 톡톡 튀는 비비드한 이너웨어로 과감하고 섹시한 컬러 매치를 시도해봐. 근데 요즘에 여자들 이런 속옷도 되게 많이 입더라고. 그치, 이게 라인이 안 나오거든. 안 보이는 게. 그리고 색깔 너무 예쁘다. 블루. 너무 예쁘지. 사실 예전에 여자분들이 하얀색 셔츠를 입고서 안에다가 이런 브라나 검정색 브라를 하면 되게 좀 천박해 보인다 그러고 요즘에는 이런 애쉬드한 브라랑 화이트 셔츠 하나만 딱 입고 브라가 약간 비춰도 약간 패셔너블해 보이지. 그렇지. 되게 좋은 거 같아. 캘리포니아 같은. 나 진짜 다 사고 싶어. 그러면 가 이거 입고서 갈아입고 나와봐. 나와봐 가야. 오빠 좀 지금 계속 갈아입자. 그러면 그러면은 오빠도 입고 나오자. 그래 같이 입자. 자, 이렇게 가자. 오빠 가자. 오빠는 좀 더 다양하게 컬러블라. 그 와중에 또 스타일링 한다. 또 그 와중에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이런 레오파드지. 아 정말 좋아해? 레오파드를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해. 아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사실 남자분들도 요즘에 레오파드를 많이 입고 다니잖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패션 패턴이 돼버린 거지. 강렬한 프린팅이 부담스럽던 과거와는 달리 남녀노소의 옷 아이템이 된 레오파드 패턴.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를 살려보자. 또 오늘의 내가 포인트. 오늘 알지. 뭐야? 싼 옷 더 싸게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있어. 수천 가지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비싼 게 명품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이 명품이다. 명품이다.